SKRC 협의회장 임기욱 교수입니다. 5월 11일부터 14일까지 코엑스에서 지금 ITRC 2011년도 포럼을 행사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30개 대학 39개 연구센터에서 그동안 만든 제품들을, 연구개발 제품들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또 그룹별로, 주제별로 나누어서 스마트 IT, 휴먼 IT, 인더스트리 IT, 네트워크 IT 등 6개 분야로 나누어서 전시를 하고 있는데요. 금년도에는 아주 관람객들이 예년에 비해서 한 서너 배 될 정도로 많이 오고, 또 금년도에 진척된 그런 연구 결과가 재밌는 것들이 많아서 많은 사람들한테 아주 좋은 반응과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국민들한테 이해가 되고 해서 ITRC 사업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IT 융복합 기술로 발전해서 선진국이 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